안녕하세요. 두칸반입니다. 오늘은 정말 가을바람이 시원하게 부는 날이네요. 그동안의 무더위를 모두 날려버리는 듯한 느낌입니다. 오늘 제가 서 있는 이 멋진 곳은 경기도 용인시에 소재한 한터저수지입니다. 한터저수지, 용인권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곳인데요. 잘 가꾸어진 그런 낚시터죠. 오늘 두칸반의 별이 빛나는 밤, 이곳에서 또 즐거운 시간 만들어 가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 걸었다. 우와, 자. 우와, 뭐야? 뭐야 이거? 뭐 점프를 해? 와, 자. 네, 오늘 이곳 한터지에서 제가 사용할 채비입니다. 원줄은 세미플로팅 2.05. 그리고 오늘 채비는 오랜만에 제가 수입일 채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 목줄 이 당줄을 P합사 2.05로 전체 길이 25cm 정도 이렇게 주고요. 거기에 반 고정형 수입엘 1g짜리를 이렇게 달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바늘 채비를 했는데요. PE합사 1.5호로 붕어바늘 8호로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사용하는 찌는 전장 70cm 정도 되고요. 몸통이 백발사로 되어 있는 오뚜기 형태의 그런 몸통을 갖고 있는 찌인데요. 부력이 4g 정도 나가고요. 여기에 주간 케미가 없는 팔목짜리 전자탑을 장착해서 오늘 이곳에서 즐거운 낚시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곳 한터지에서 제가 사용할 떡밥은요, 글루텐을 오늘 사용하지 않고 지보형 겸 밑경 떡밥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보리 300cc, 그리고 여기에 천연어분 200cc를 더해줍니다. 그리고 어분을 조금 보강하기 위해서 입자가 가는 어분 100cc를 더해줘서 먼저 잘 섞어줍니다. 여기에 물 200cc를 넣어주고요. 빠르게 전체적으로 잘 뒤집어 준 후에 5분 정도 숙성을 합니다. 숙성이 마친 뒤에 동물성 성분이 함유된 번데기 가루 25cc만 넣어주고요. 이 번데기 가루가 어분과 보리 입자 사이에 잘 스며들 수 있도록 손가락을 이렇게 벌려서 잘 섞어줍니다. 오늘 이 떡밥으로 또 한터지의 여러 대상어들을 한번 낚아 보겠습니다. 쫙 뭐냐? 쫙 오우! 야, 요거 딱 입질은 향어 입질인데. 그렇지, 향어 맞지 너? 야, 이거 첫 수가 향어로.
김 빼기, 김 빼는구나 뭐. 야, 나와라, 나와라. 자, 자, 야, 그래. 아휴, 그래. 자, 낚시를 시작하자마자 향어가 먼저 나와줍니다. 아, 초반부터 저를 벌을 세웠는데요. 손맛 하나는 끝내줬습니다. 자, 출발이 아주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낮 시간에 향어들의 집중된 입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떡밥에 어분을 좀 많이 넣었더니 아무래도 이제 이런 잉어과 어종들, 향어 잉어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유, 지금 초반부터 너무 오버페이스 하고 있습니다. 힘이 너무 드는데, 아, 힘이 대단합니다. 자, 계속해서 파이팅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뭐 입질이 워낙 자주 들어오기 때문에 두바늘채비지만 떡밥을 따로따로 달지 않고 이렇게 떡밥을 합봉을 해서 지금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합봉을 하면 유리한 게 바늘을 작게 써도 큰 대상어를 걸었을 때 바늘이 상하지 않고 펴지지 않고 걸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죠. 현재 뭐 이런 향어 좀 덩치 큰 향어들이 입질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합봉을 하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좀 멀리 나가면 저 끝에 뭐가 붙었네. 와, 이것도 걸었어. 어휴, 빠졌네. 야, 물고 있어, 아예 그냥. 야, 저기, 와, 이거 바늘이 작은 거 아니야? 그건 아닌데. 핀이 펴지진 않았는데. 와, 저 몸에 걸렸었나? 와, 얼마나 고기 개체수가 많으면, 그냥 턱 채면은 그냥 몸에 막 바늘이 걸려 나올 정도입니다. 와. 여기 잡이터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손마터 수준의 개체수를 보유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야, 한 능치 않은 향어가 나왔네요. 자, 오늘 향어 세 마리째인데요, 벌써. 세 마리 중에 가장 큰 녀석입니다. 들고 있기도 힘들 정도로. 와, 무겁습니다. 무거워. 자, 오늘 한터지 향어들 다 덤벼라. 좋습니다. 잘생겼네. 저는 지금 이 한터지의 중류권에 위치한 수상자대에서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3위대 두 대를 편성했는데요. 수심이 약 2.5m에서 2.8m 정도까지 나옵니다. 자, 오늘 집어낚시를 하면서 이곳에서 지금 상당히 많은 마리수의 향어들의 손맛을 보고 있는데요. 자, 이왕이면 붕어 얼굴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자리에 돌아왔습니다. 지금 시간은 저녁 8시고요. 자, 지금 두 대의 찌부를 밝혔습니다. 자, 이제 밤낚시를 위해서 첫 번째 캐스팅을 하겠습니다. 자, 밤에는 또 어떤 대상어들이 입질을 해줄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잘 걸었다. 오, 달려간. 가만히 나왔네. 오, 돼지, 물돼지. 우후. 야, 야, 밤 되니까 사이즈가 더 커졌구나. 와, 아, 들어갔어. 오, 씨. 우와. 자, 한터지의 향어들 오늘 제게 충분한 손맛을 안겨줍니다. 자, 오늘 밤낚시 계속되는 입질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자, 좋습니다. 교통사고 아닌가 모르겠어. 야. 우와. 오우. 야. 오, 야. 어? 붕어야, 이거는. 오! 크다! 붕어 커.
이야. 우와. 오, 월척 넘어가겠는데 이거. 이야. 자, 으차. 한터지 첫 번째 붕어가 나왔습니다. 자, 밤 시간 돼서 붕어가 입질을 이제 해주는데요. 자, 떡밥을 먹고, 자, 입질은 그렇게 분명치는 않았습니다. 아주 미약한 입질. 챔질을 했는데 저는 향온 줄 알았습니다. 막 힘을 써서. 근데 꺼내보니까 의외로 뜻밖의 붕어가 나와줬네요. 자, 첫 번째 붕어. 정말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이거 어떻게 건지지? 자, 빨래판 한터지 향어. 자, 좋습니다. 네, 한터지에서 듬직한 향어, 잉어, 그리고 월척급 붕어까지 손맛을 충분히 봤습니다. 자, 그럼 제 조각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 녀석은 어젯밤 낚은 월척붕어입니다. 자, 이 정도면 뭐 풍성한 조각이고요. 정말 손맛 충분히 즐겼습니다. 자, 이제 방생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십니까. 예, FTV 두칸만입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예, 어제 낚시하셨습니까? 예, 낚시했습니다. 아, 몇 수 정도 하신 것 같아요? 한 열 수 좀 넘게 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미끼는 어떻게 쓰셨어요? 아, 어분하고 보리 계열을 좀 썼고요. 그 다음에 글루텐 썼습니다, 미끼는. 예. 아, 찌올림은 어땠습니까? 어제 좀 바람이 좀 불어서 그런지 찌올림은 한두 마디 정도 올리는 정도였고, 또 이 붕어 같은 경우 쭉쭉 올려줬고요. 아, 예. 그랬군요. 예. 와, 그 이 잉어는 꺼내실 때 보생 좀 하셨겠는데요? 보생 좀 심하게 했습니다. 몇 분 정도 걸렸습니까, 랜딩하는데? 5분 정도? 5분? 네, 네. 지금 여기 수심이 어느 정도 나와요? 여기 한 5m 이상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 더더욱 힘드셨겠네요. 예. 야, 누가 좀 도와주셨습니까? 예, 같이 하는 분이 뜰채 또 안 그래서 혼자 못 잡았습니다. 같이 오신 분이 도와주셨군요. 예. 이렇게 보니까 친구분들하고 같이 오신 것 같아요. 예, 예. 이렇게 낚시 같이 다니시나요? 예, 원래 자주 다녀요. 저희가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 뭐 한 달에 한 번, 두 번, 많으면 두 번까지는 같이 다녀요. 같이 해서. 우리 조사님 조력은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한 이제 한 6년. 아, 6년? 예, 6년 정도 됐어요. 아, 그러셨군요. 몇 수 정도 하신 것 같아요? 오늘 저는 많이 못했는데 친구가 많이 하고 저는 한 3수? 그 정도밖에 못했어요. 아, 그러셨어요? 예. 자, 오늘은 몇 수 정도 하셨어요? 저도 한 3수 정도 한 것 같아요. 아, 그러셨군요. 예. 자, 낚시를 이렇게 하시면서 낚시가 좋은 이유가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뭐 다 원하시는 일상에서의 일탈? 그런 점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뭐 스트레스도 많이 풀리고 하다 보니까 낚시를 많이 하게 됐어요. 안녕. 응. 몇 학년이야? 4학년. 오늘 아빠랑 낚시 온 거야? 어제. 어제? 엄마도 왔어? 네. 그래. 너 물고기 잡았니? 네. 몇 마리나? 두 마리. 두 마리. 무슨 고기인지는 알아? 잉어랑 붕어. 와, 너 그런 것도 정확하게 아는구나. 아빠가 알려줘. 저기 옆에 계신 분이 아버님이신가요? 네. 아이고, 그 훌륭한 아드님을 두셨네요. 자,
잠깐 아버님 곁으로 제가 좀 잠깐 가겠습니다. 아버님 평소에 가족들하고 낚시를 좀 자주 다니시나요? 아, 바다 방파제 같은 데는 자주 갔었고 이제 뭐 민물은 솔직히 좀 벌레 모기 같은 것 때문에 저 혼자 많이 좀 다니겠죠. 아, 그러셨군요. 네. 이곳 그 한터지는 이렇게 가족하고 다니시기에 어떠신 것 같아요? 아,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시설도 좋고 뭐 입질도 자주 오고. 아, 그렇군요. 자, 우리 한 가족이 손맛을 보신 그 살림망 조과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아, 예. 월척만 지금 엄청 많이 하셨어요. 아, 많이 한 겁니까? 엄청 많이 하신 거죠. 이렇게 월척을 하룻밤에 뭐 한 10수 가까이 낚으신 거는 진짜 대단하신 거죠. 아, 옆에 살려만 안 봐서. 아, 그래요? 예, 감사합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예, 예. 두 칸만의 별이 빛나는 밤 이번 시간에는 경기도 용인시에 소재한 한터지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낚시의 즐거움은 뭐니뭐니 해도 손맛과 찌맛 그리고 낚시를 하는 동안의 설레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시설이 잘 갖춰진 이곳 한터지에서 낚시를 하는 동안 저는 내내 행복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시간 저는 또 다른 장소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